자, 우리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왔습니다. 오슈만 하는 줄 알았죠? 미스테리도 있어요. 저번에 그 지존파 영상으로 인해서 너무 재밌는데 중간에 끊어버리냐. 그리고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미스테리 오늘 방송 키자마자 미스테리 해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렇게 재밌으셨나 봐요. 채널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 주신다면 제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준비하진 못했지만 맛있게 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미스테리 말아주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지 좀 바꾸고 가죠. 갑시다. 고대 미스테리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파 생존자의 증언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장편 소설 읽듯이 음미하시길 바라겠고요. 도저히 이 분량은 제가 못해낼 것 같습니다. 너무 길잖아요, 글이. 왜 하다 끊냐고 저한테 지랄지랄들 해대셨는데 너라면 하겠냐, 이씨. 3시간 동안 읽어야 돼. 너무 길어. 셀프로 보시고 저는 저 뭐 약간 지무비 마냥 미리 보기 같은 걸로 약간 좀 저 말아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나 봐요. 뭐 추천도 많고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분량이 상당히 중요하죠. 인천 합숙가의 제자 살인 사건. 요거 뭐죠? 요거 봤니? 랄프야? 아니요, 안 봤어요. 요거 안 봤니? 네. 너 많이 졸리니? 아니요. 너 졸리구나. 왜 계속 저한테 주입을 하세요? 너 자다가 지금 내가 얘기해가지고 아니요 안 봤어요. 목소리 톤 커졌는데. 뭘 자요? 영상 다 올리고 있고. 아, 소 됐을까? 네. 부금한테 뺄 거 있어요. 소 깠나? 아, 공포 부금 중에 또 누가 저 통수 쳤니? 예, 방금 튼 건 괜찮고. 이 무료 부금. 몸을 라이트. 이 무료 부금 트는 이 무료 부금. 이거 없어. 이 무료 부금 뿌리는 놈들이 나중에 꼭 통수를 쳐요. 여보고. 나쁜 놈들. 아니. 아니야. 이거 좀 없애. 로열티 풀이라며. 그러니까 무료보금 풀었다가 나중에 자기네들 뭐 소속사 옮겼다 뭐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걸로 또 돈 받더라고요.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 볼까요? 인천에서 있었던 합숙가에 처음 들어보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난잡한 방이 보입니다. 지저분한 이 공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인천광역시에서 여성 과외교사 B씨가 뜨거운 물을 부어 동거하던 10대 제자에게 3도 화상을 입혀 사망하게 한 상해 치사 사건이었습니다. 공범도 존재했습니다. 공범은 두 명이었는데 그들도 상해치사로 기소가 되었으나 상해치사의 점은 무죄 선고를 받고 폭행죄만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출동 구급대원. 당시 제가 도착했을 땐 호흡도 없었습니다. 심장도 뛰지 않았고요. 심전도상 무수축으로 나왔어요. 이 사건은 가해자 남자친구 D의 119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이었겠군요. 아,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은 그런 참혹한 사진입니다. 2013년 6월 29일
인천의 한 원룸에서 고등학교 중퇴생인 권민규 군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 남자였군요, 피해자가. 동성애 친구가 신고를 했군요. 인천연수경찰서는 2월부터 권민규 군과 동거하면서 과외교사를 해주던 B씨 29E땡땡 그녀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검거했습니다. 당시 인천연수경찰서 강력 2팀 박재진 팀장입니다. 새벽에 공부를 가르치는데 학생이 피해자가 자기를 성폭행하려 해서 뭐 그런 진술을 하더군요. 마침 그때 가스레인지에 보리차를 끓이기 위해 물을 냄비 위에 끓이고 있었다. 뭐 그렇게 진술을 하더군요. 근데 그때 그 뜨거운 팔팔 끓는 보리차를 끼얹어도 계속 달려들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B씨는 권민규 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달려들었다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뜨거운 물을 붓고 골프채로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이에 경찰은 의문점을 품었습니다. 100kg이 넘는 체구에 격투기까지 익혔었던 권민규 군. 키 160cm인 여성 B씨에게 체급차가 꽤나 크게 나는데 이런 거구의 권민규 군에게 어떻게 이 키 160cm 정도인 과외 선생님에게 어떻게 그런 폭행을 당하고 가만히 있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죠. B씨가 권민규 군을 살해한 진짜 동기도 추론하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당시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 그때야 얘기하더군요. 그녀가 실토하기를 성폭행 사실은 사실 없었어요. 그럼 왜 그랬죠? 아, 그냥 민규가 말을 안 듣고 그냥 그래서 성폭행한 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피의자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꾸며낸 사실이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서 살해했다. 권민규 군은 성폭행을 하지도 않았으며 이는 B씨의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권민규 군은 4월 말 다니던 강원시 강릉 제2고교에서 교육실습을 나온 B씨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당시 권민규 군이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B씨가 아니라 B씨의 고등학교, 대학 동기인 다른 교육실습생 C씨였습니다. 권민규 군은 C씨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권민규 군에게 공부 열심히 하면 민규야 내가 사귀게 해줄게 라고 얘기했다고. 권민규 군의 아버지는 증언했습니다. 이 과외를 받은 덕에 하위권이었던 권민규 군은 반에서 10등 안에 들 만큼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요. 이게 지금 좀 굉장히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예, 권민규 군이 나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이제 만 나이니까는 뭐 고등학교 1학년쯤 될 텐데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나이 차이도 꽤나 많고 이게 여성 그 과외 선생님의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20대 후반의 나이에 중학생을 뭔가 남자로 보게 되는 뭔가 이 안에 이 치정이 굉장히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성적이 올랐으니 자식의 성적이 오른 것에 대해서 부모님은 굉장히 신뢰를 가졌겠죠. B씨에게. 자, 그러나 권민규 군 11월부터 검정고시를 보겠다며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12월 6일에 자퇴를 했는데 권민규 군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초에 인천으로 가 B씨의 원룸에서 동거를 계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민규 군은 B씨의 원룸에 살면서 폭행도 감수할 만큼 B씨에게 복종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6월 30일 C의 남자친구 D씨 권민규 군이 좋아하던 연모하던 C의 남자친구 D씨가 등장하네요. 여기서 그가 권민규 군이
과외 선생님 B씨를 성폭행한 증거라고 낸 2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나서였다. 어? 동영상에서 B씨는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고 맞은편 화장실 문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권민규 군의 모습이 담겨있다고. 그래서 이 C의 남자친구인 D씨는 권민규 군에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성폭행했니? 그러자 권민규 군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누나가 먼저 했어요. 라고 답하는 중 촬영이 갑자기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재진 경감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권민규 군이 두려움에 떨며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누나가 먼저 접근했다는 내용을 말할 때만은 굉장히 단호해 보였어요. 경찰은 B와 권민규 군 그리고 D씨의 스마트폰을 거둔 뒤 이미 지워졌던 세 사람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구했습니다. B씨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말이었습니다. B씨가 뜨거운 물을 권민규 군에게 부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B씨가 처음에 진술했던 27일 오전 1시가 아닌 26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이후에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인정했고 누워있는 권민규 군의 얼굴, 몸 전체에 끓는 물, 4리터 가량을 부어 제압한 뒤 골프채를 휘둘렀었다고 진술합니다. 범행의 동기는 질투심이었다고 합니다. 정말요? 경찰은 권민규 군이 계속 자기 친구인 C씨를 좋아하는 것에 대한 강한 질투심을 느꼈었다고, 그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나 이 와중에 또 반전이 드러납니다. B씨, 심지어 권민규 군이 좋아했던 C씨 그리고 C씨의 남자친구도 모두 한통속으로 권민규 군에게 폭행을 휘둘렀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로 밝혀진 진짜 동기는 이제 진실입니다. 교육실습생 신분으로 고등학생과 사귀었다는 소문을 막기 위해 검정고시에 합격시키기 위해 은폐하려고 했었다고. 애초에 B씨는 교육실습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과 사귀었다는 그런 소문을 막기 위해 권민규 군을 열심히 공부를 시킨 거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자 가혹행위를 해서라도 성적을 올리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B씨도 C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남자친구 원희에게 계속 속아 조종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C씨는 2009년경부터 가공의 남자친구 원희 행세를 하며 B씨와 사귀어왔고 권민규 군이 합격하지 못하면 원희의 가족이 다친다며 협박하며 B씨를 조장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가만 있어봐. 다시 말해 권민규가 좋아하던 씨 2009년부터 가공의 남자친구 원희 행세를 하면서 뭐 문자 같은 걸로 그래서 B랑 사귀고 있었고 그러니까 내 친구의 가상 남자친구 역할을 씨는 해왔고 그리고 권민규 군이 합격을 하지 못하면 가족이 다친다고 협박을 했다고. 야, 씨가 또 B를 조종했다. 정확한 경위는 씨가 교육 실습 중 권민규 군과 성관계를 했었다. 교육 실습 종료 후 권민규 군이 성관계 사실을 소문내서 본인의 정교사 임용고시에 불이익이 갈 것 같아 B씨에게 권민규 군의 과외 선생님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권민규 군을 자퇴시켜 B씨의 원룸에서 살게 하며 고시 과외를 받게 한 것. 즉 C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교묘하게 조종을 한 것이었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반전인데요. C와 B는 어쨌건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을 가고 있었고 둘은 친구였는데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성관계를 했던 권민규 군을 본인의 친구에게 맡기고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교묘하게 가스라이팅과 이런 조종 이 모든 배후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망한 권민규 군과 B, C, D 원이라는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직접으로 폭력을 휘두른 B는 의존성 성격 장애이며 자기애적 성격 장애인 C가 B를 조종한 것이다. 야, B씨가 애초에 조금 권민규와 같이 살면서도 의존성 성격 장애가 있었다. 그리고 C는 사페네. 사페 친구가 정신적으로 나약한 친구를 조종해서 C는 여왕벌, B는 일벌로 돌봄과 의존의 관계를 맺어왔다. 성폭행 주장 동영상에서 A군을 추궁하는 D씨라는 남성도 C의 작품이다. 수많은 일벌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이 사페, 이 C라는 여성, 권민규 군과 성관계도 맺었었고 아주 부도덕하고 종잡을 수 없이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런 사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같이 차로 이동하는 영상에서 이들의 권력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자, 가상의 남자친구 원, B씨에게 소개를 했고 C가 원이 행세를 하면서 B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1년 이상 사이버 교제를 해왔군요. 원이라는 가상인물은 외국에 거주한다는 설정으로 B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정서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C는 B를 완전히 정신적으로 장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이라는 가상의 남자친구를 B라는 본인의 친구와 정신적으로 많이 나약해져 있는 친구와 사귀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C라는 사람이 진짜 어떤 면으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조종할 수가 있죠? 자, 이 원이라는 가상인물은 외국에서 거주한다는 설정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B씨와 어떻게 사이버 연애를 해왔을까요? 원이라는 존재로 어쩌면 B씨는 더욱 C와의 유대 관계성을 키우고 있었는지 모른다. 검찰은 여교사 B씨와 C씨 그리고 C의 남자친구 D씨를 상해치사 죄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세 명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 계획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불순한 의도로 이 어린 권민규 군을 학대를 저지른 데다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처벌이 상당히 엄격할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주범이었던 B씨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때리고요. C에게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2년, D에게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 좀 적은데요? 형량이? 반년 뒤 열린 항소심이 있었는데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됐으나 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더 깎이진 않았다. 2014년 9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항소심이 확정됐다. 에? 결국 주범인 B씨는 상해치사는 유죄로 판결되었으나 C와 D는 상해만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형량이 좀 더 줄었군요. C와 D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건 사실 C인데요.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가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위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위상해치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야, 2013년도 이렇게 정말 영화의 스토리 소재로 쓰여도 될 만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움짤이 이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인가요? 예, 이미 영화로 나왔군요. 골 때리네. 이 영화 이름 뭡니까? 이 영화 이름 뭔지 혹시 아세요? 처음 들어보는데? 와, 여교사. 영화 여교사. 이거 실화군요. 2017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관객수는 11만 명이었고요. 약간 각색된 느낌이 좀 있어요. 여교사라는 이 영화. 아주 잔혹하네요. 예. 정말로 말이죠. 영화의 소재로 쓰일 만큼 아주 특이한 이야기네요. 아무튼 자, 코테 미스테리 계속됩니다. 자, 다음 소식, 다음 미스테리는요. 아, 이야기는 많이 다르다고. 그 알인데요. 아, 그 알 말고 약간 좀 귀신 같은 거 없어요? 나는 오늘 좀 저 귀신 이야기야, 좀 구신 이야기야 좀 하고 싶네. 예, 네, 구신 이야기 없어요? 구신 이야기?